죽어도 죽지 않은 그런 진리를 알아두고 어두워도 어둡지 아니한 그런 도리를 알아야 돼요. 그제도 이런 문구 한번 적었죠. 수식 암중명가. 누가 어두운 가운데 밝은 도리가 있는 것을 누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은 알지만 마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어두운 속에 밝은 것 있는 줄 모르죠. 주요 교 가운데는 그런 게 나오죠. 주요 교회는 요게 캄캄한 거죠. 이 교회가 캄캄한 겁니다. 이 교회는 물이죠. 물 어두운 음안이요. 음은 캄캄한데 요 속에 양이 있죠. 지뢰복도 역시 그런 의미고, 지뢰복은 밑에만 양이 하나 있고 위에는 음은 어두운 게거든. 음효는 이런 거. 요것은 전부 다 어두운 거죠. 어두운 것은 바로 음이라요. 음암하다고. 밝은 것은 양이죠. 양이 여가 지려보게 양이 하나 있죠. 양효. 양은 밝은 거를 말하거든. 양명하다. 왕양명은 양명이라고 호가 양명이라고 그랬죠. 양명학파 왕양명. 누가 어두운 가운데 밝은 것이 있는 줄을 밝은 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말이죠. 어두운 속에도 밝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달도 밝죠. 별도 밝고. 달과 별만 밝은 게 아니라 어두워도 밤이 되어도 태양이 없는 것 같지만 태양이 있어요. 지구에 가리워서 안 보여서 그렇지. 어두운 가운데도 밝은 게 있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감고 안 보인다고 해서 어둡다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성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눈을 떠서도 볼 수 있고 눈을 감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우에서는 맹인 초감을 말했죠. 눈먼 사람도 본다 이거예요. 눈먼 사람 일반 사람들은 못 본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등엄경에서 밝힌 것은 어두운 사람도 본다 이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어두운 것을 보지 않느냐 그 말. 맹인 초감도 역시 암중명 도리라. 이것은 암중이고 본다는 것은 명아니냐 그 말이요. 초감하니까 어두운 것을 보니까 어두운 가운데 밝은 도리가 있어요. 죽어도 죽지 않는 도리가 있고 억만 번 삼계 윤회를 하고 생사 윤회를 한다 해도 거기에 묘진여성 변치 않는 불변의 그 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신이 그대로 청정법신이 그대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능가경에는 법신이 유전 오도라고 나오죠. 중생의 본상에서는 법신자리가 3개 육도에 육도를 오도라고도 하지요. 오도에 유전한다 이거예요. 그것도 다 윤회하는 가운데 윤회하지 않는 도리가 있는 거예요. 유전 오도는 윤회고 이 법지는 윤회를 초월한 거. 윤회를 초월한 그 존재가 있으면서도 윤회에 또 끌려가지. 불변 수연 아니오 내나. 불변의 도리가 암중명이죠. 수연은 어두운 거고 수연 중생들이 수연하는 것은 어두운 쪽으로 많이 수연하죠. 수연하면서 인연을 따르면서 불변의 진리는 밝은 거예요. 그대로 항상 그대로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도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그대로 온전히 있어요. 그게 바로 어두운 가운데 밝은 거예요. 이런 말씀은 능엄경만이 나와요. 다른 경전에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보는 대상 연지는 그 보는 그것은 밝아야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전진 앞에 대상이 캄캄한 암실같이 어두우면은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보는 것이 없게 되거니와 그러나 박지 아니한 것을 박지 아니한 것이란 것은 어두운 것을 말한 거죠. 어두운 것을 스스로 개발하게 되면 어두운 것을 밝힌단 말이죠. 오중미라고 나오죠. 그 전에 인오중미야 능엄경 저기 가서 너희들은 왜 하나되지가 하나되지 천지 만물이 다 진심 중에서 묘진역 진심 가운데서 나타난 줄을 모르고 오중미만 깨달은 가운데 미한 것만 인식을 하느냐고 부처님이 꾸짖었죠. 인오중 미야 그 말하고도 서로 통하죠.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죠. 열의 몸은 정변지라 하고 중생의 몸은 정변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 가운데 거기에 나오죠. 하나되지가 모두 다 천진만물이 전부 다 열애장에서 나타난 거라고 열애의 몸은 정변지라 하고 너희 마음자리 몸은 성전도라고 간다고 2권에 나오잖아요. 능엄경 2권에 2권 51페이지에 그리고 그 밑에 가서 52페이지에 보면은 2권 문어신 번역에 52페이지에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줄에 나오죠. 선남자야, 내가 항상 말하기를 책심의 물질과 마음, 여러 가지 인연과 책심 재연이라고 나오죠. 52페이지에 2권 52페이지 다섯째 줄에 책심의 모든 인연과 미친소사와 온갖 소연법이 유심해서 나타난 바라고 너 몸과 너 마음은 다 묘명 진정 묘심 그러니까 열애장 묘진여 마음 가운데서 나타난 물건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본래 묘하고 원만하고 묘하고 밝은 그 마음자리는 마음자리를 유실하고 보명 묘성을 유실하고 인 오중미야 오중미를 오중미만 인식하느냐 오중미는 본각 본각을 오라했고는 불각이라고 됐죠. 본각 중의 불각만을 왜 인식하느냐고 꾸짖었죠. 요단은 암중미하고는 반대말이죠. 예? 암중명이라고 할 때는 요게 암중에 해당되지요. 요게 이제 명에 해당되었죠. 반대말이지? 암중명을 알아야 돼. 미한 가운데, 그러니까 불각, 무명 가운데 본각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될 건데, 본각 속에 불각, 무명만을 왜 착각을 하느냐 하는 그 말 아니요? 이 자리는 본각 자리 아니에요. 오는 바로 본각이요. 요 미는 불각이고.
불각 문명이요. 이한 것은 깨닫지 못한 자리, 바로 문명 자리. 무명이 바로 불각이거든. 암중명을 알 경우는 불각 중의 본각을 아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전미개호 가려면 암중명 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 오종각풍의 조동종의 오이 군신도가 그런 것으로 되었죠. 암중명 그런 도리로. 오이군신도가 어두운 것하고 밝은 것하고 두 가지 표시를 했죠. 예? 눈을 감고 보면은 캄캄한데 그 캄캄한 가운데도 볼 수 있는 밝은 그 견성이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밝은 그 견성을 개발하게 되면 밝은 덕을 밝히게 되면 그 말이죠. 그러면 모든 어두운 것이 능히 어둡게 하지 못해가지고 연진의 여러 가지 그 어두운 모양을 초월한다 그 말이죠. 금이 그냥 광석 속에 묻혀 있을 때는 금구실을 못해도 금을 잘 재련해가지고 순금을 만든 다음에는 다시 이제 그 순금이 광석이 되지는 않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찌꺼기가 그 순금을 혼잡 못하지요. 더럽히지 못하잖아요. 어두운 것이 어둡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불순물이 순수한 금을 그 불순물로 만들지 못한다면 한번 정금이 된다면 한번 순금이 된다면 그와 같이 박지 아니한 그 어두운 속에 그 자리를 어두운 속이 바로 본래 밝은 자리죠. 어두운 속에 본래 밝은 그 마음 자리를 개발하게 되면은 어둠을 초월한다 그 말 아니요? 어두운 것이 능히 어둡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시 저 송구봉은 캄캄한 밤에 두 눈으로 다 보았잖아요. 아나율타도 그랬죠. 천안통 천안제일 아나율은 두 눈이 다 멀어버렸지만은 삼천대천세계를 다 보았잖아요. 또 그것이 저 율곡선생은 캄캄한 밤에 한눈만 보았고 율곡선생은 캄캄한 밤에 한눈으로 보았고 그래 보는 것이 약했지. 송구봉은 두 눈으로 다 봤어요. 캄캄한 속에도 환히 본다 이거요. 보는 게 있어요. 올빼미 같은 것, 부엉이 같은 것은 밤에 밤눈이 더 밝아가지고 더 잘 보잖아요. 어두운 것도 그건 소용없죠. 어두운 것이 어둡게 보다죠. 올빼미나 부엉이한테. 사람이 도를 통해버리면은 올빼미 부엉이보다는 몇십 배, 몇백 배 나아지지요. 그 말이라요. 이게 어두운 것이 어둡게 보다니까 어두운 것을 초월해서 어두운 것을 밖에 다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나율처럼 근진이 이미 녹아지면 육근육진이 다 녹아지면 원래가 형탈 근진이기 때문에 형탈 근진의 도리를 확철대오하면 내외명철이 되죠. 내외명철이 될 경우에는 안불능훈이라 육조단경에 이 말이 많이 나오죠. 내외명철 성철신인이 많이 쓰는 문장. 이 말은 안불능 혼아니요. 어두운 것이 능히 어둡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내외명철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외명철은 안불능 혼이라. 맞죠? 환해. 바로 대천사계가 삼천대천세계가
다 밝고 밝은 대명천지요. 나라 이름은 대명이라고 잘 짓죠. 중국에 대명 나라 이름 중에 제일로 밝은 그 명칭을 붙인 것이 바로 대명이죠. 대명이 되죠. 광명 적조 변화사 범성 함령이 공화가라. 장졸 수재가 도깨친 오도성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광명 적조 변화사 안 불른 혼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장졸이 거사요. 수재요. 장졸 수재가 도깨치고 도깨친 개송 가운데 제일 첫머리 개송이 이건 나와요. 치가 요시가 제일 무두머리죠. 그 밖에는 다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광명 적조하여 항하 모래수와 같은 치방세계에 투루한다. 광명이 고요하게 비쳐요. 그래서 대적광경이라고 하죠. 대적대광. 크게 빛나고 크게 고요한 그 마음자리. 마음자리는 그냥 내외명철이 든 거죠. 내외명철이 안불릉 혼이라 그 도리를 이렇게 광명적조 변화사라고 표현했어요. 같이요. 말 내용이. 그리고 보니까 범부나 성인이나 일체 중생이 다 나의 한 집이요. 나와 다를 바 없어요. 천지도 여하동근이요. 만물도 여가 일체라. 천지동군 만물 일체. 천지만물이 다 나와 똑같은 자리. 장자 남화경에 천지도 여가 병생이요. 뭐 만물도 여가 일체라고 나오죠. 그런 도리라. 그러면 어찌 강명이 원묘를 이루지 못하리요. 육근육진이 다 녹아버리면 근에 매듭을 풀면은 육근에 맺힌 것을 번뇌를 풀게 되면은 육진도 저절로 다 탈락돼요. 맺힌 것이 그 핵심만 풀리면은 모두 다 풀려요. 외부적으로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면적에서 내면적으로 내심에서 풀어버리면 외부 여러 가지 그런 천태 만상 삼남만상이 전부 다 동시에 다 해결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어찌 강명이 원묘를 이루지 못하리요. 강명은 마음자리죠. 강명 마음자리가 어찌 원만하고 미묘한 그런 그 원통 또는 묘명이 되지 못하겠느냐. 부처가 되어서 원통하고 원만하게 통하고 또 묘하게 박는 그런 원묘를 이루게 된다 말이죠. 그게 바로 근신기계 대자재한 경계요. 원묘가 바로 원통인데 근신기계 대자재 근신기계 대자재의 경계라. 원묘는 바로 원통이란 말과 같아요. 원만하게 통하는 관세음보살 이거는 통. 이건 바로 근 또는 신 기계 근신 기계 대자재 근신 기계에 대자재한
기계예요. 근신기계를 초월해버리죠. 근신기계는 자기 몸 같은 것은 중생의 정보는 근신이죠. 기계는 세계죠. 의보세계. 근신기계에 걸림이 없이 크게 대자제한 경계가 바로 원묘라. 원묘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되면은 그렇게 돼요. 관세음보살 이수승 사부사이 칩사무여력 또 32응신이 다 저런 경우 아니요. 그래서 원통으로 닦아서 징득하는 그 설명을 여기서 거짓반 다 설명하신 거죠. 핵심을 여기서 다 말한 거예요. 거기까지 해서 이제 부처님 말씀이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안하니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